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목탁에 맞춰 스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서울에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그 범불교 종단이 모여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그 제대행렬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3시 반부터 행사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6시 반까지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고 7시부터 행렬이 출발이 되어가지고 오정국로 즉 조계사까지 그 제대행렬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불교 방송에 가가지고 또 그 제대행렬을 또 그 생중계 해설을 맡아서 제가 오늘 또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하러 갑니다. 이제 가는 길이 막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법회는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마 예식장 그런데 큰 무리 없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렇게 초파일을 앞두고 가족 법회를 합니다만은 그 올해 초파일 행사는 우리 사문사 신도님들이 어느 해보다도 대단히 그 바쁜 그런 한 해에 초파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25일 정도에 그 사문사에 장엄등을 이렇게 밝혀서 점등식을 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은 춘천시 사암연 앞에서 봉축 점등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 또 30일 날은 우리 사문사에서 강원도 사암연 앞에서 봉행을 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아울러서 강원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법회를 사문사에서 봉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 부분을 누구도 아닌 우리 사문사의 신도님들 또 간부님들이 적극 나서셔가지고 참여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한 그런 행사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우리가 4월 30일에 봉행을 한 강원도 사업연합회에서 주최가 되고 사문사에서 주관을 한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 강원도 연합행사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강원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 법회에는 많은 기관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가 이제 참 행복해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우리 지사님이 당연히 이제 불자이시고 또 경찰청장이 또 불자이시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만난 국정원 지부장도 또 불자라고 하고 춘천경찰서장이 또 우리 사문사 신도고 특히 이제 국정원 지부장님 같은 분은 바로 또 우리 천태종의 신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인사도 여러 번 다니시고 그래서 이번 초파일에는 꼭 오겠노라고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 지사님에게도 전번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전번에 오셨던 것은 강원도 행사니까 오셨고 초파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문사를 위해서 꼭 오셔야 된다고 내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도 우리 또 사문사 신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문사에 그 인연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느 자리에서 했더니 사문사가 뭐 좀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징조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행사 부분에서 우리 강원대학교 유옥재 교수님께서 그 무용단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그 4차례 주지 스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무용단 데려오는데 돈을 얼마를 줬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유옥재 교수님이 불심으로서 그냥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면 유옥재 교수님 아마 이게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원도 전체에 다 공짜로 불려다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한다. 보통 무용단이 아니다. 이제 그랬더니 떨려가지고 감히 그 뭐 이제 주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유옥재 교수님한테 말씀은 잘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넘어가기도 했고 또 그날 우리 그 합창단 전기훈 지휘자를 비롯한 우리 그 국악관 연합단들이 와가지고 또
그 국악관현악에 대한 부분을 연주를 아주 또 멋지게 해주고 그래서 타 지역 어느 곳에서 행사를 했던 것보다도 대단히 그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찬사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에서 그 밀어볼 때 사문사의 모든 신대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주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찬사도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올 부처님 오신 날 이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의 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모든 부분이 다 잘 됐는데 우리 신도인들도 많이 그 모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됐던 게 강원도에서 신도들이 많이 오고 우리 신도인들이 많이 나오시면 이 점심 공양을 또 어떻게 해드리나 또 이 법당이 좁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법당에 딱 맞게 오셨더라고요. 아예 많이 다 오시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게 아니고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등을 화려하게 달고 공연을 멋있게 하고 법문을 멋있게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의지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법문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처님을 공양으로 올리는 부분을 대단히 인색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어떤 큰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큰 스님, 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인생이 반복되지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 모든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스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너는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어서 그러니까 많은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큰 스님 갑갑한 소리도 하십니다. 누구는 공덕을 지을 줄 몰라서 못 짓습니까? 공덕을 짓고 싶지만 가진 게 있어야 공덕을 지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도님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부처님 오신 날인데 남들은 독등을 뭐 엄청나게 많이 켰다는 얘기도 듣고 시주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절에 오시는 분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원하는 바 소원이 지중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오셔서 조건을 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반드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의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순진한 스님은 그걸 당연히 믿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또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나만 믿는 게 아니고 그걸 가장 잘 믿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누구든지 다 착하고 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거듭거듭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엎드려 절을 할 때 내가 대강대강 살 테니까 나한테 복 달라고 절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부처님 전에 할 도리를 다 못하지만 내가 한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갚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맹세는 다 합니다. 근데 그 맹세가 지켜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을 상담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하나같이 그 절박했을 때의 마음은 다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중생의 본능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느냐고 보니까 밤 늦은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괌에 가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대한항공인가 이 항공기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때 어느 부잣집 회장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괌에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을 갔을 때 온 가족이 다 몰살을 했는데 딱 하나가 안 갔습니다. 누가 안 갔냐면 사위 하나가 안 갔어요. 이 사위는 뭐라는 사람이었냐면은 병원 의사였습니다. 그 병원 의사였는데 모든 가족이 다 여행을 가는데 이 사위 하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 여행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수천억, 천억대 이상의 재산을 남겨놓고 모든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재산을 천억대 이상 남겨놓고 죽었고 온 가족이 다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은 엄청난 액수의 재산가가 됐습니다. 그때 이 사위는 그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나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다. 우리 장인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항상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외석함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쌓여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했겠죠. 아이도 잃어버리고 와이프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상황에서 돈이 뭐가 필요해 있었겠어요. 그때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이와 같은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일이 수습이 되고 다 되고 난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아마 돈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도 돈을 안 내고 있대요. 사회 환원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가까운 그 일가 친척들에게까지도 한 푼도 돈을 나눠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저희 사회 문제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어저께 그 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했을 때, 내가 한 푼이 없을 때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만 있어봐라.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돈이 없는 어떤 사람이 와이프 생일이라고 그러면은 돈이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만 있어봐라. 진주 목걸이가 문제이겠느냐?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내가 해주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돈이 생기면 그 짓을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나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남들이 그러더라고. 욕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래요. 그래서 그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아끼고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까지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인간의 속성들인데 그렇게 만화 건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거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하다 보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걸 잊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왜 믿는 거예요? 어린 서밍에서 빠져나오자.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자. 지혜롭게 살자.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이거죠. 물질이 노예가 되기보다는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절박했을 때 내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실천해낼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얼마를 벌고 난 이후에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돈이 있을 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고 돈이 있을 때 진주 목걸이를 선물한다는 쪽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자 이거. 뭐라는 거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라는 얘기야. 주머니들에게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들꽃을 꺾어서라도 표현할 줄 아는 관계가 되진다면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안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큰 스승을 찾아갔을 때 이 젊은이가 되는 일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나는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다, 이게. 고로 공덕을 지어야 된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이 사람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벼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공덕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여러분. 재산은 갖지 못했어도 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절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부분이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 내가 물질은 가지고 있어도 얼굴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은 있어요. 무엇으로 공덕을 짓느냐? 얼굴로서 공덕을 지라 이거예요. 보는 사람에게 주는 거 없이 인상 쓰고 다녀봐야 지만 손해지. 득될 거 아무것도 없어. 지가 인상 쓰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인상 쓰게 돼 있고, 보는 사람들 기분 나쁘면 저한테 돌아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행위가 바로 공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흔히 보면 상대방 즐겁게 해주는데 뭔가 그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고통을 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인상을 써야 저 사람들 기분 나쁘겠지.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나쁠 정도로 인상을 쓰려고 그러니까 저는 열 배를 더 인상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이거죠. 왜 공덕을 지려고 와가지고 공덕을 못 짓고 업을 짓느냐 이거예요. 공덕을 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도 바빠 죽겠는데 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왜 스스로 업의 무덤을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거죠. 웃으라 이거예요. 웃어. 그 웃는 것도 방정맞게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느 종교인 어느 사람은 나와가지고 웃어도 또 너무 방정맞게 웃으니까 그 인기가 얼마 안 가더라고. 어떤 미소를 부처님과 같은 미소를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루하지 않는 미소를 항상 환한 미소로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무대 칠시 중 첫째인 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로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웃으며 살아도 인생이 지루하다고 말하는데 인상 쓰고 살아봐야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이에게. 가끔 보면은 밖에 나갈 때는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 집 안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 이 좀 거꾸로 바뀌어야 돼. 슈퍼마켓에 갈 때는 뭐 있는 대로 지장을 하는데 항상 보는 가까운 그 가족들에게는 그 부분을 별로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바꾸라 이거죠. 뭐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뭐 자리 이탈하기.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속이 꽉 차면 겉은 저절로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진 상태에서 겉이 화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으로부터 행복이 지켜지고 가정으로부터 내용이 충실해야만이 일종 모습까지도 충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똥덩어리를 비단 보자기에 싸봐도 냄새는 나야 안 나야? 아, 대답을 제대로 안 해. 아무리 거푸장지가 좋아도 내용물이 악취가 나는 물건이라면 결코 그 악취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금은 보석을 비단 주머니에 싸지 않고 그냥 걸레 쪼가리에 싸도 그것은 금은 보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이 차는 부분으로 가되 먼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차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바깥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들어와가지고는 현착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요? 여기 말고 딴 데는 그런 사람이 많대. 안에서 충실하고 바깥에 가서 노력을 하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바깥에 가서 생산을 해서 안에 멋지게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게 쑥스러워서 못한다는 거, 쑥스러워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럼 몇 년을 살았는데가 문제가 아니야. 그걸 지속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는 분이 행복한 분이에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할 수 없는 분은 죽어서도 극락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아라. 보시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부터 보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상대를
측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측은한 마음이 생기면 그 측은한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측은지심과 사랑은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측은하게 보는 마음으로 가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체는 뭐예요? 흔히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바쁘지만 남편의 속성이 어떤 건지를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되고 아내의 속성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 부부라고는 어떤 그런 관계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가요? 조건이 따라갑니다. 그냥 우리 둘이 살기로 했어라고 해서 계약서 쓰고 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부부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계약서를 쓰고 가는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계약서를 쓰고 가는 어떤 관계라는 자체는 대단히 냉철한 거지 않습니까? 또 부부라고 하는 어떤 관계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매너가 존재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안 해봤는데 해본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거든요. 이 바깥 세상에서는 기분 나쁘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장 바닥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하면 그 집에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관계야. 근데 이 부분 속에서 물질과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그렇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은 거야. 그 부분의 기본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라. 그 좋은 모습을 보이는 관계는 뭐예요? 좋은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떤 거예요? 미소가 떠나지 않는 나를 만들어라. 그럼 미소가 떠나지 않는 나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모든 아내들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딴 여자 쳐다보는 거는 용서가 돼야 안 돼야? 아, 돼, 안 돼. 그걸 뭐 물어봐서 알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부부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되어지면서 본인 스스로가 여자이길 포기를 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서 본인 스스로가 여자이길 포기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래 놓고는 그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강요를 하냐면 너 밖에 나가가지고 딴 여자만 쳐다보면 죽는다 이거지. 그 남자는 고문이에요. 그죠? 밖에 나가서도 여자는 절대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와도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자에게 포기했다고. 그런 의도적인 이 부분이 포기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과거에 연애를 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가장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극치를 다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2, 3년까지는 그래도 여자라는 모습의 풍미를 지켜가려고 애를 쓰지만 애 하나 둘 낳기 시작하면 애 엄마가 있을 뿐이지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여자 그 보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시한다 이거예요. 당연시. 그리고 그 남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애를 낳았으니까 넌 딴 데 가가지고 딴 여자를 보면 돼 안 돼? 쳐다보지도 말아 이거야.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가정이 잘 되길 바라. 그 포기하는 과정이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는 밤찬을 하나 해도 남편을 위해서 하고 김치를 하나를 담아도 이쁘게 담으려고 애를 쓰고 그릇을 하나 사도 이쁜 그릇을 담으려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이 딱 되면은 무슨 일 있어도 딴 데 보지 말고 내가 이쁘게 차려놓을 테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밖에가 뛰다가도 아내가 아른거려서 딴 일을 못하고 쫓아올 정도로 매너를 베풀었었는데 아이 돈 낳고 난 다음부터는 포기하잖아요. 출근하는 남편 밥 해주는 여자는 그래도 꽤 수승한 여자라면서 요즘에? 여기 말고 나는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봤어. 새 집을 짓고
눈곱도 안 떨어진 상황에서 출근하는 남편 문 밖까지 나가면 그래도 다행이야. 이불 속에 나오지도 않고 갔다 오라고 하는 여자가 태반이래. 내가 그거 들어와서 안 살잖아.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을 아예 포기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남편에게만큼은 자기가 이쁜 여자인 걸로 남편을 착각하라 이거죠. 우리끼리 얘긴데요. 남자는 단순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게 남자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마음이 넓을 것 같아? 남자들이 마음이 넓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우리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남자들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야. 여자는 남자의 실수를 용납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게 구조적인 생리예요. 그래서 여자의 실수한 모습을 남자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자는 절대 남자한테 하는데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그 여자는 남자하고 살려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긴장을. 왜? 자는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침을 질질 흘리고 코를 고르고 그러면 그 남자는 정납이 떨어져가지고 절대 마음이 떠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들을 특별히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술 먹고 잘못되어진 모습을 봐도 그래도 남자답다고 봐주잖아요. 와,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남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여자가 마음이 넓어? 남자가 마음이 넓어? 여자가 사실은 마음이 훨씬 넓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착각을 하는 거야. 힘이 있는 남편이니까 뭐든지 외세로부터 모든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남편이니까 마음까지 넓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잘 볼 줄 알아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의 앞에서만큼은 실수하지 않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째, 미소를 잃지 마라. 둘째, 아름다움을 유지하라. 셋째, 추함을 절대 보여주지 마라. 평상시에 본인 스스로를 참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 여자들이에요. 내가 볼 때. 결혼해가지고 한 3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자 일을 포기해가지고 뭐 그냥 그 밥을 한 끼 먹어도 그냥 제대로 된 밥을 먹는 분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귀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을 차리고 정확하게 소위 그 혼자 있어도 자기를 품격화할 줄 아는 매너를 지키라 이거죠. 밥을 어떻게 먹는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식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개 보살님들이 보면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소위 남편 출근시켜놓고 집안 청소 싹 해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 배가 고프면 본인이 차려서 먹고 나면 그 먹은 거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먹어요? 라면 찌글찌글 끓여가지고 찬밥 하나 탁 뒤집어 넣어서 김치 휘저어가지고 퍼먹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비록 적은 반찬이고 알량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차려서 수저 놓을 때 수저 놓고 국그릇 놓을 때 놓고 밥그릇 놓을 때 놓고 반찬 놓을 때 놔서 정확하게 드실 수 있는 식생활을 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향한 바가지가 적어져요. 남편에게 든 원심이 원망하는 마음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연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게 적어지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갈등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소위 흔히 본인 편하려고 해놓고도 본인 스스로가 아주 초라해지는 스스로의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거죠. 그 청소를 할 때는 어떤 청소를 해요? 좋은 옷 입고 청소 못하잖아요. 추리는 바람에 청소해요. 그럼 청소 딱 끝나고 나면 옷 깔끔하게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거야. 다리를 둥둥 걷고 머리는 새집을 짓고 그리고 남편이 출근을 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집이 있거든요.
안 된다 이거예요. 낮에 본인이 할 역할을 했을 땐 충실하게 하고 퇴근 시간에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한 옷으로 편안하되 깔끔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했을 때 그 남편은 어떤 기분을 들겠어요? 아, 여자가 있는 집으로 퇴근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여자가 없는 곳으로, 아내가 없는 곳으로 퇴근하고 싶은, 애만은 있는데 아내가 없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대개 보면은 남편이 퇴근을 해서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뭐를 얘기를 하느냐. 너 없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이게. 너 없는 동안에 내가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쌔깝하셨다, 이거야. 남편은 놀다 왔어요? 놀다 온 거 아니잖아요, 그도 나가서. 코에 단내가 나도록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더 큰 적이 기다리고 있거든.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공덕이다라고 하는 사실. 공덕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찌 웃을 수 있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모든 대상이 내 눈에 비춰지는 모든 대상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들 수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그는 부태어 극락을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웃음짓게 할 수 있는 인연들만 존재한다면 극락이라고 하는 곳을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거기가 극락인데 뭐하러 가. 힘들게. 근데 이 세상은 좋은 것도 그만큼이고 싫은 것도 그만큼이잖아요. 좋은 게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주는 것 없이 미운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느낀대로만 그렇게 사라지면 그는 진정한 공덕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가 봐서 언짢은 사람이 눈에 들어와도 그를 기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습을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습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묵자악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멍의 향기가 배이게 돼 있고 비린내를 가까이 하면 비린내가 배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새끼줄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새끼줄은 뭐에 썼던 것처럼 생각이 되느냐? 제자가 새끼줄을 들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는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아무래도 그곳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악취를 가까이 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악취를 멀리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악취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악취가 새끼줄에 그렇게 베어서 냄새를 제공하듯이 우리 삶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또한 한참 길을 가다가 떨어져 있는 종이 조각을 하나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시 그 종이 조각을 주셔서 뭐에 썼던 종이 조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는 또 들어서 종이의 향기를 맡아봤습니다. 그 종이에서는 향내가 물씬물씬 풍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처님, 이것은 아무래도 향을 쌌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향을 쌌던 종이가 향과 이별을 했지만 그 향내가 종이에 배어 들어가듯이 우리 행동과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가 진리를 가까이 하고 계를 청정하게 짓기 위해서 향기로운 계의 향을 배우게 한다면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향기와 더불어 주변을 이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 어느 때에 튀어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닌 부분을 삼가하고 경계할 줄 아는 삶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극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극락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극락을 연습하는 기본이 뭐예요? 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공덕의 주체가 되라.
항상 상대방에게 미소를 주려고 애쓰고 내가 그 미소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바로 공덕의 중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흔히 보면은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혜라고 그러면 물질적 공덕만이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부쩍 많습니다. 처해진 현실 속에서 지을 수 있는 공덕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과 부딪혀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로 자꾸 갈등이 일어나거든 그 갈등의 요소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아봐라. 근데 대개 보면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렸습니다. 너가 문제가 있어. 너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성격 차이 뭐 이런 걸로 결정을 내죠. 이 세상에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성격 같은 게 어딨어? 맞춰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니 물. 물은 그릇을 탓하지 않습니다. 물은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막으면 못 가는 것 같아도 그 물은 반드시 그 뚝이 흘러 다 채워지게 되면 흘러넘쳐 가게 돼 있는 것이 물이에요. 물은 가두고 싶어도 일시적으로 가둘 뿐이지 영원히 가둘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 같은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릇을 탓하지 않고 조건을 탓하지 않는 그래서 순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고정불면의 얼음덩어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습을 영원히 지켜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잠깐 동안 영위하다 갈 뿐이니까 어차피 만났던 인연이라고 하면 그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가는 삶을 살아라. 짧게 만나느냐 길게 만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만남이라는 자체는 절대 긴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공연 드셨어요?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내 거라고 허겁지겁 드셨지만 이게 몇 시간 지내면요 그거 싫다고 이별을 해야 돼요. 에? 그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고 사랑스러운 음식이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내 속에 들어가서 나로 존재할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이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코트를 맞고 도망을 와야 안 와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만나지 말자, 다시는. 코를 틀어막고 가까이 올까 봐서 그것도 그래서 어디 갔다 버려요? 에? 아예 먼 곳에 갔다 버리잖아요.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게 인간이야. 순간순간 착각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거죠. 그와 같은 현상의 연속이야. 그래서 점을 이어 선이 되는 거고 선을 이어 원이 되는 것이 진리야. 우리는 점으로 인생을 살고 그 점이 연결이 돼서 10년, 20년, 30년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일컬어 한평생이 되는 거고 그 한평생이 또 돌고 돌아가 윤회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의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무상한 게 인생이니까 그냥 대강 살고 말지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버리고 온 부분을 내가 다시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감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연들이 소중하지 않는 인연이 없다는 생각을 해야 다른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간 버려서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중하게 사용을 할 줄 알고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상대를 내가 소중하게 배려하면 상대를 나는 어떻게 또한 소중하게 배려를 하겠죠. 이 철학을 잊지 말아요. 물질을 대할 때도 부처를 대할 듯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반드시 부처를 예경하듯이 하고 모든 인연이 과정과정마다에 항상 부처를 대하듯 노력한다면 그는 어느 순간인가는 부처에게 공양을 받듯 일체중생의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불의 길에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질과 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순간순간을 잘 사는 사람은 영원을 잘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돼요. 근데 순간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먼 영겁을 또한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터뜨리면 상대방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물질로 행하는 보시가 아닌 마음으로 행하는 보시, 행위로 행하는 보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언시라고 해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덕을 이룰 수 있는 행위를 실천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실을 사실 인대로만 말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인간의 구조는 보면 상대방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그렇지 못한 부분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지혜로워야 돼요. 사기꾼인데도 좋은 놈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사기꾼인데도 좋은 놈이라고 말하면 사기꾼하고 공범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상대방을 좋게 말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아닌 것도 긴 걸로 말해주는 걸 좋은 거, 좋게 말해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말을, 언어를 구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초파일이 되면 절에 동자승들을 많이 만들죠? 에? 동자승을 많이 만들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동자승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저렇게 애들을 많이, 부모도 없는 애들을 저렇게 많이 데려오나 그랬더니 다 부모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중을 진짜 만드는 게 아니고 가짜를 만드는 거더라고. 그리고 이 단기 출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행위인데 이것은 지금도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요, 단기 출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가듯이 남자아이로 태우면 반드시 출가를 시킵니다. 그 출가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보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스님 생활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들은 거기서 평생 스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아, 이제는 더 이상 뭐 저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 부모님도 그립고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밖에 환속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영향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초파일 때가 되면은 단기 출가, 어린 7살짜리 뭐 6살짜리 아이들을 머리를 깎여가지고 승복을 입혀.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동자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동자승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진불이라고 부르죠. 천진불. 천진한 부처님이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가 그 출가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고 스님들의 삶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본인들에겐 영원히 잊지 못할 부처님과의 큰 인연을 만들어주는 한 역할로서 단기 출가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그 아이들이 거짓이 없는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 천진불들이에요. 어린들은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내가 말을 해서 나한테 불리할 거냐 유리할 거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요 안 해요? 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유리한 것만 하잖아요. 유리한 것만. 야, 얼마나 사실은 몸 때가 묻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인이 본 것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와 같은 천진분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살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로서 동자승을 만들어서 승복을 입히고 거기에 합장을 하고 거기서 우리는 그 어린 아이의 뭘 봐야 돼? 마음을 봐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회복해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졌을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어떤 거에 진실에 입각한 말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라. 너는 날 샜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점쟁이 하기가 가거나 어느 스님에게 가거나 했을 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 본인이 딱 보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에요. 너 내일 모레 죽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삶은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내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큰 스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평생 주신 분이라고 해서 더욱더 존경스러워요. 될 수 있다 이거지. 될 수 있다. 저는 가끔 갑갑할 때가 있었어요. 저 밖에서 암 말기 환자가 소원을 이루러 와요. 그 암 말기 환자는 분명히 며칠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 같으면 소원을 이루러 왔다. 암 환자가 그 스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치러 왔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살지 못해. 죽을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너 내일 모레 죽어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상식으로 봐서는 상식밖에 나한테는 없으니까. 근데 큰 스님은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 병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은 꿈에 부풉니다. 병원에 갔을 땐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큰 스님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큰 스님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업혀왔던 사람이 죽도 못 먹었던 사람이 큰 스님 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밥을 먹고 싶다, 밥을.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인사에서 기도를 하면 내가 불안해 죽겠어. 왜? 갑자기 성장칠까봐. 근데 그들이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희망을 가지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람이 절대 죽지를 않더라고요. 마음을 바꾸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은 병원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견디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희망을 갖고 설사 죽더라도 그 사람은 미래가 희망적인 삶이 돼요. 근데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죽는 사람은 미래의 삶을 또한 절망의 늪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을 때 희망차게 죽어야 돼. 죽을 때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부딪혀 살 수 있는 부분으로 혼의 에너지를 길러놓으면 미래세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희망차게 갈 수가 있는데 절망 속에서 헤매이다 보면은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맑아진다면 그보다 더 당당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어떤 지혜를 통해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공덕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언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대방을 좋게 말하고 항상 칭찬하고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통해서 표현을 낼 줄 아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평상시에 절에를 가서 보여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 절에 가봐야 보여줄 만한 게 뭐 있어요? 뭐 그냥 말씀 안 하고 계시는 부처님밖에 더 있어요? 초파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불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일깨우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거 아니니까 초파일에 구경 한번 가자고 권하는 마음. 그래서 그 권선하는 마음들이 쌓여서 공덕의 중심에 쓸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는 이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권선하셔서 올 부처님 오신 날 불교를 모르는 많은 중생들에게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연등을 수히 보여주고 그 연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일깨워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것 또한 아주 수승한 공덕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물질서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에 중심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또한 언행과 여러분들이 모습으로서도 충분히 공덕의 중심에 쓸 수 있는 이만큼 모든 분들이 부처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이유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도량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권선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또한 공덕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는 내용으로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파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 이룰 수 있는 큰 인연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